아니 요즘 썸남이 자꾸 나보고 누구 닮았다 그러는 거 있지? 진짜? 누구? 첫사랑? 아님 뭐 여자 연예인? 아니 그럼 누군데? 작은 엄마 아니 46년생인데 되게 동안이래 내가 동안 맞잖아 야 그건 썸이 아니야 응? 진짜 썸을 타게 되면 나랑 누굴 비교해서 닮았다고 하지 않아 아니 그럼? 나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다 그러지 와 진짜? 그래서 말인데 내가 요즘 회사에 썸 타는 남자가 있거든 아니 뭐라고? 그 정갈자리 씨랑 너랑 결혼을 한다고? 그래 축하해 다들 이렇게 인연을 만나는구나 나의 별님 어디 계신가요? 나타나주세요 도현씨? 어리버리 신사원씨? 여기 별자리 운세 있다 연애 운세 진짜요? 네. 줘봐요 처녀자리 여기 있다 사랑을 갈구하는 당신 지금 당신의 곁에 진정한 사랑이 와 있군요 진짜? 도현씨 주변에 도현씨를 정말로 사랑하는 남자가 있나 봐요 그는 큰 키에 수트 차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리바리한 매력을 갖고 있군요 어리바리? 어리바리 신입사원 씨 혹시 이런 남자 알아요? 글쎄요 당신의 곁에 있는 그 남자가 바로 당신의 인연입니다 누구지? 도현 씨 진짜 모르겠어요? 잘 생각해봐요 진짜로 모르겠어요? 어리바리 신입사원 씨 이런 쓸데없는 거 볼 시간에 업무나 더 배우라고요 저 사장님 저 2014년 처녀자리만 싹 다 모아봤습니다 그래요 남부장 예. 아니, 근데 사장님 사장님은 별자리가 어느 자리십니까? 별자리가 어느 자리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녀의 옆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응? 옆자리? 어? 뭐지? 야 진짜 멋있다 나도 썸남이랑 별자리 운세 봤었는데 여기 별자리로 궁합 보는 거 있네? 나 누구랑 보지? 진호 씨, 별자리가 뭐예요? 나래씨가 난 그런 거 안 알아봤으면 좋겠어 뭐래? 내 것만 봐야지 일단 싱글인 당신, 이제 곧 사랑이 찾아오겠네요 대박 당신의 사랑은 당신의 바로 옆자리에 있는 그 사람이 인연입니 그 사람은 당신 가까이에서 당신을 지켜보고 있겠군요 아 좀 속으로 읽어요 속으로 그걸 왜 커트를 읽어 그거를 아 왜요? 더럽게 신경 쓰이네 진짜 신경 쓰지 마요 어떻게 신경이 안 쓰여 들리는데 듣지 마 뭐 하는 거야 진짜 행운의 장소는 사무실 뭐야 아니 뭐 사무실이면 뭐 사무실 옆자리에 있는 뭐 진호 씨가 내 뭐 이상형인가? 뭐 인연인가? 아니 속으로 읽으라고 속으로 왜 찢어내? 아유 진짜 이거 왜 찢어? 그러니까 커트를 읽어 그거를 아니 이거 왜 찢어요 이거 오래 산 건데 아 이걸 뭐 하려고 오늘 사 이걸 뭔데 이게 도대체 뭐야 2007년 8월? 아니 7년 전 오늘의 운세를 왜 보고 있어 지금 또라이 아니야 이거 뭐래 이거 헌책방에서 오늘 산 거예요 진짜 생또라이네 이거 진짜 어머 세상에 아니 그리고 아니 별자리 운세 보면은 누가 알아요? 진호 씨랑 나랑 인연일지? 개똥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뭐? 인연? 그래요 인연 뭐 인연? 예 인연이? 뭐야? 방역했지? 아니야 아유 뭐 그럼 진호 씨는 이런 별자리 운세 이런 거 안 봐요? 나래 씨 그 별자리 알아볼 시간 있으면은 나래 씨 몇 자리나 알아봐 왜? 이거 탈이 맛이 갔어 어머머머 조만간 갈 것 같아 어머머머 갈 땐 멋있게 가요 어머 좋으면서 싫은 척하는 것 좀 봐. 보면 볼수록 훈훈한 남자라니까. 흉한 남자겠지. 어?
야, 이건 썸이 아니야. 남자랑 여자가 진짜 썸을 타게 되면. 자, 타세요. 예. 아, 부산 출장이라니 꼭 여행 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어리버리 신입사원 씨, 운전하다 힘들면 얘기해줘요. 내가 이래봬도 모범 운전수라고요. 빵빵. 힘들긴요. 부산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아, 네, 기사님. 충성. 네. 아, 아까 먹은 게 잘못됐나? 아, 배가 왜 이렇게 아프지? 조용히 해. 당구 씨, 조용히 해. 아, 미안해요. 제가 속이 안 좋아서 실수를 했어요. 미안합니다. 그러게 조심 좀 하라고요. 어리바리 방구 대장 씨. 저 부산까지 가는 길은 잘 알죠? 네. 모르면 이거 내비게이션 찍으면 돼요. 그래요. 근데 도현 씨는 부산 여행 가는 거 이번이 처음. 사랑이 왔는데 그댄 떠난데 기다렸는데 더 볼 수가 없대. 코 자는구나. 어떤 게 가장 빠른 길일까? 자,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너도 모르는구나. 도현 씨 마음으로 가는 빠른 길. 이런 게 썸이라고. 그런 게 썸이구나. 근데 나도 썸남이랑 출장 갔었거든. 아니 부산까지 출장 가는데 비행기는 못 태워 준방정. 아니 뭐 단둘이 차를 타고 가래. 그러니까 혼자 가도 되는 건 뭘 둘이 붙여놨어. 진짜. 아니 뭐 진우 씨한테는 저러의 찬스겠네요. 입 닫고 가요. 어머머머머 세상에. 어머 웬일이야. 세상에. 아까 휴게실에서 뭘 잘못 쳐먹었나? 아우 진짜 가지가지하네. 어? 아 여자가 미쳤나 진짜? 아니 여자가 뭐야 이게 진짜 이게. 어머 지금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아 그럼 둘밖에 없는데 이거 의심이 아니고 확신이야 확신. 뭐야? 아 진짜 매력이 전혀 없다 전혀. 어머, 없어. 어머 세상에. 저기요 저는요 방귀 같은 거 낄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 방구도 안 끼고 살아요? 네. 그러니까 얼굴에 똥똑이 올랐지? 뭐야? 낄 때 끼라고. 아이고! 아, 그만 껴! 아이고, 무슨 냄새야! 맞다, 아까 계란빵 처먹었지? 네? 아까 휴게소에서 계란빵 8개 처먹었지? 뭐야? 그 8개 처먹을 거였으면 차라리 타조알 빵을 처먹던가? 아유, 그거를... 진짜! 아유, 진짜? 더러워 죽겠네, 아유, 진짜. 나 잘 거니까 말 시키지 마요. 아, 당신이 말 시켰어, 그동안! 진짜, 씨. 어머, 나 푹 잤다. 나 오래 잤죠? 이건 무슨 또라이야 도대체? 세상에. 나 진짜 정신이. 저기요 나 자고 있는 사이에 뭐 이상한 짓 한 거 아니죠?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무슨 짓을 해 내가? 아니 뭐 남자들 이렇게 여자랑 단둘이 차 안에 있으면 괜히 막 욕정 같은 거 올라오고. 욕정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무슨 욕정이 생길 사람한테 생겨야지. 어머 나 스님으로 살 거야 앞으로. 어머 무슨 얘기 하는. 근데 이거 티가 왜 올라 있어? 갑자기? 어머 작가야 뭐야 이거? 어깨끈도 풀린 것 같고. 뭐? 어머 느낌상 뭔가 했네.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왜 그래? 저기요 네? 꺼져. 진짜 사람을 진짜 여기 고속도로에서 고라니랑 살아라. 뭐라고? 이건 쌈이라니까. 남자들 왜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 너만 헷갈리는 거야.